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힐링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영주시의 SNS 캐릭터 소백 힐링 요정 힐리가 건강한 에너지를 담은 힐리송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발한 SNS 캐릭터 소백 요정 힐리 주제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영주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힐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시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힐리송을 제작 배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힐리송은 소백 힐링 요정 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쉼이 되고 힐링 친구가 되어준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도록 구성하는 한편 동영상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영주시는 5월 20일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힐리송 율동 따라하기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정신적 건강을 제공하고 홈트레이닝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농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가 창고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영주 사과를 첫 출하합니다. 풍기농협 백신지소에서 출하된 영주 사과는 3kg 포장 5,022상자 약 6천만 원 규모로 5월 14일부터 전국 18개 매장에서 할인 및 시식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010년 이마트가 설립한 창고형 마트로 전국적으로 3곳의 물류센터와 18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영주 농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영주 사과 프리미엄 출하 장려금, 포장지 제작, 상품성 강화 지원,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영주사과 브랜드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영주시 의회가 제2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산면 옥대리와 부석면 남대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28호선 도로 건설 현장과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현대식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영주시 화장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총 1,0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산 부석 간 도로 건설은 총 연장 10.45km의 마구령 터널과 교량 5곳이 설치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주시 의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주시가 2020년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주시청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218명을 대표해 1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장학생들은 1분 발언 시간을 통해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2,030명의 학생들에게 23억 5,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장학기금 기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와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의회가 시군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북동부권 의정협력회를 발족했습니다. 영주시 의회에서 개최한 경북 북동부권 의정협력회는 4개 시군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동 연대와 발전 방안을 효율적으로 모색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 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합니다.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 가흥동 구학공원에 높이 14m, 폭 40m 규모의 경관폭포를 조성합니다. 산판서 고택이 위치해 있는 구학공원 경관폭포 공사는 하절기가 시작되기 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상북도 낙후 지역 지역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폭포 1개와 보조폭포 2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2020년도 1분기 시정 홍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표창장을 수상한 5명의 시정 홍보 우수 공무원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시민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영주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어린이 힐링 농업체험학습 신청을 받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3일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북형 사회적경제취업창업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며 모집 부분은 사회적 경제 창업 패키지와 취업 패키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그것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모임이나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위생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생활 방역의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